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종가까지 장 마칠 때까지 좀 지켜보고 있을까요? 오늘 사가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눌 텐데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이데일리온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너무 어려운데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시총 상위주 쪽에서 두드러지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네. 오늘 거래도 급증하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4%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우조선해양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2001년도에 워크아웃을 졸업을 했다가 그때 처음에 한화 쪽으로 인수 얘기가 나왔다가 무산됐죠. 그리고 또 다시 현대중공업으로 갔다가 또 기업 결합 심사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또 다시 매물로 나왔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화 쪽으로 인수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처음에 한화가 인수할 당시에는 매각가가 6조 원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2조 원대 많이 낮아졌죠. 그런 관점에서 지난 조선업 불황 때는 간신히 이겨내고 이제부터 수주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기업의 주인만 찾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영 성과의 흐름을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수주 회복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한화 쪽은 오히려 부진합니다. 이 자금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 또 시너지가 확실히 날 것이냐 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면서 그러면 계열사들도 뭐 지분 매각이나 아니면은 또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이 대우조선해양의 참여 인수전에 참여를 하게 되면 좀 부담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이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포커스는 좀 더 맞출 수 있어도 한화 쪽에 대한 부담감은 오히려 인수하는 쪽에서의 부담이 좀 더 될 수 있다는 쪽에서 시장은 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라는 쪽으로는 보여지는데 하지만 지금 한화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계열사 관련된 쪽에서 그동안에 선전했었던 대표적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이죠. 네. 그와 함께 한화 솔루션도 태양광 쪽인데 물론 한화 솔루션이 지금 관련돼서 뭐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에는 조금 더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한화 계열사들도 일단 다시 한번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하고 흐름들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한화 계열사들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리드코프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고 나니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를 거의 체감하실 겁니다. 특히 뭐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대출까지 빌리신 분들 많고 특히 한창 장이 좋았을 때 영끌, 비투 이런 것들이 심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때 이제 빌렸던 것들이 지금 이자 부담이 돼서 돌아오고 있을 겁니다.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관련된 업 그리고 또 이제 휴게소업 그리고 소비자 금융업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매출 자체는 석유화학업 쪽이 가장 매출이 크지만 대부분의 영업이익은 소비자 금융 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대출이죠. 이제 사금융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이제 사금융을 여러분들 잘 안 쓰시다가 법정 최고 이율이 20%나 되기 때문에 비싸서 안 쓰시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이나 이런 주택 일반적인 대출도 많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빌리다가 이제 돌려막기를 시작하고 카드 돌려막기도 지금 많이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